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속 기획, 새 시대 미래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사관과 공무원을 양성하는 사관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조일 고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일 고등학교는 힘찬 비상, 더 높은 꿈을 위한 도전이라는 목표 아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명문 학교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산업 동향은 물론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학교의 스펙트럼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 학교는 명품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생들이 꿈, 열정, 그리고 창의성을 품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로 학생들뿐만 아니고 교사, 학부모까지 다 함께 성장하는 그런 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일 고등학교는 2020년 학교 재구조화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공군 부사관과를 신설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공군 부사관과에서만 60명의 합격생을 배출했고 항공기계과 군 특성화반을 포함하면 100명이 넘는 부사관이 조일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대구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를 통틀어 가장 많은 부사관을 배출한 명실공히 부사관 사관학교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부사관 준비와 항공기 정비 관련된 것들을 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선배들처럼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학 공부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민간 항공사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군 부사관과는 여학생들에게도 진로 선택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외우고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도 되게 착하시고 재밌으셔서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일 고등학교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국 최초로 소방안전과를 개설한 학교가 바로 대구의 조일 고등학교입니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각종 자격증을 따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4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수월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대구 지역 특성화고 가운데 유일한 조일 고등학교 소방안전과는 소방 분야 실무 능력을 갖춘 최고의 소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 자율학습반 공무원반을 운영하고 있고 소방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과 열정과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뷰티아트과는 개설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중생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헤어와 메이크업은 물론 피부관리와 네일아트까지 가르쳐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뷰티아트과에서 미용 분야 전문가를 꿈꿉니다. 학교는 전공 수업 이외에도 뷰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강을 마련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뷰티 분야의 다양한 경험은 취업이나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졸업 후 뷰티와 관련된 진로를 설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3학년 학생의 85.7%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사회로 진출했고 지금도 여러 기능 경기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일 고등학교는 총 6개 학과를 운영하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자발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빛나는 명품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